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국회의 인사청문회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했습니다. 후보자 시절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향후 교육위원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생기부 컨설팅 입시 비리입니다. 생활기록부를 거짓으로 꾸며서 대학에 가는 겁니다. 학원 대표가 구속되고 강사 17명과 학생 60명이 입건됐습니다. 2018년 이 학원에서 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자녀들이 생기부 컨설팅을 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입니다. 학생부 입력과 정정은 오로지 담당 교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내용을 받아서 입력하는 것은 허위사실 기재입니다. 특히 학기 중에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생기부를 보여주지 않고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생기부 정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입시에 직결되는 생기부의 신뢰성, 공정성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네. 장관님, 이 입시 컨설팅 학원에 간 적 있습니까? 저는 어떤 입시 컨설팅 학원인지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방송을 보지 않았습니까? 방송에 입시 컨설팅 학원 이름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시 컨설팅 학원이라고 돼 있는 데를 가보신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많이 바빠서 자녀들 어디 학원 다니는 데 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가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장관은 반박 자료에서 차남이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이래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방송에는 자소서가 아니라 생기부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실제 20만 원짜리 자기소개서 컨설팅 1회만 받았는지는 2017년, 2018년 본인과 배우자의 신용카드 내역과 현금 영수증 내역을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자료들을 제출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 이전에 그 자료 화면에 나와 있던 내용은 이과생인 것 같고요. 저희 장남을 확인한 결과 그 학생배 교과 내용은 본인의 교과 내용이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관이 차남이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이래 받았다라고 하는 건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 얘기도 차남한테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신 거지요? 그 학원이 어떤 학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컨설팅을 한번 받으러 갔었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라서 한 번만 갔다가 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언론 보도와 장관 해명 사이에 여러 차이가 나는 사실관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쌍둥이 두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국회에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미 쌍둥이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성인의 동의 없이 제가 제출하는 것은 권해보시겠습니까? 민감한 개인정보 가리고 제출하시죠. 아들들하고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얘기는 해보겠습니다만 제출이 아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방송에 제기된 의혹처럼 장관 자녀의 생기부에 담당 교사 외의 사람이 개입했다면 장관 자녀의 합격 또는 입학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교육부가 조사를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교육부 장관이 자기 자녀의 입시 비리 문제를 보고받는 상황이 됩니다.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글쎄요. 고등학생의 입시 관련된 자료는 교육부가 직접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도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에 대해서 조사 권한이 있잖아요. 교육부에. 교육부가 직접적인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시도 교육청에서 직접 조사를 해서 저는 아마 지금 장관 자녀가 다니는 대학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요. 왜 자꾸 시도교육청 대학 얘기를 하세요? 하신 것입니까? 예. 장관님, 2001년 숭실대, 2004년 서울대 조교수로 임명되셨지요. 두 학교 교수 임용과 서울대 승진 심사에 제출된 연구물과 총괄 연구업적 목록을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관련된 학교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제출을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너무나 오래된 자료라서
일단 관련된 그 자료에 그 있으면 제출하시겠습니까? 확인해서 협의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장관님은 표절 등 연구윤리 문제가 있을 연구물을 교수 임용, 평가, 승진 심사에 연구 실적으로 낸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 언론에서 제기됐던 논문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연구윤리위가 확립되기 이전의 논문이었던 것이었고, 제가 알기로는, 기억하기로는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은 없지만 중복으로 활용됐던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보시죠. 그게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니어서요. 장관님의 논문 표절 의혹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십시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장관님 99년 미국에서 발표한 논문을 살짝 바꿔 몇 개월 뒤 한국 행정학회부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표절로 연구 부정 판정을 받았고 해당 학회지로부터 투고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맞죠? 자기 표절로 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자진 철회를 한 것입니다. 당시에 처분을 받지 않았습니까? 자진 철회를 하고 난 뒤에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지를 못했고, 이번에 여러 가지 조사 결과를 통해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에 서면 질의서에서 본 의원이요, 모든 논문 혹은 연구 실적물 가운데 부당한 중복 게재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장관께서 그간 언론에서 지적된 연구물은 중복 게재로 인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모든 논문 가운데 그런 게 있냐고 물었더니 언론에서 지적된 연구물 중에는 없다 이렇게 답변한 것이에요. 언론에서 지적된 연구물이 뭘 말합니까? 각각의 이 질문이 왔을 때와 MBC 스트레이트 팀이 보도된 시점이 틀립니다. 모든 저널은 각 저널이 속한 학회에서만, 자기 학회에 속한 저널에 대해서만 투고 금지 처분을 내립니다. 2001년도에 언급이 됐던 첫 번째 논문의 경우에는 이미 그 학술지를 발행하는 기관 자체가 학술지를 더 이상 2001년부터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고 금지 처분이라는 조치가 내려질 수가 없었습니다. 발언에 책임을 지셔야 할 텐데요. 사회과학 연구에 대해서 질문에 답변하시죠. 언론에서 지적한 연구물이 뭘 말합니까? 언론에서 처음에 지적했던 연구물은 연쇄사회과학 연구였습니다. 얼핏 보아서는 언론에서 지적된 연구물이 아닌 다른 연구물은 중복 제재로 인한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도 읽히는데요. 어떻습니까? 아니요. 그때 저희 보도 해명 자료를 자세히 보시면 위 학회지에서 투고 금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왔었고요. 위 학술지에서 투고 금지를 그렇지 않아요, 받은 질문이.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질문서를 가지고 이 질문을 작성을 했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7월 17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 한국행정학회부에 제출됐던 논문, 이게 보도가 됐어요? 네. 그런데 방송 이후 의원실에서 확인해 본 결과 한국행정학회뿐만 아니라 한국정치학회도 장관님 논문에 대해 연구부정 판정을 하고 논문 제출 금지 처분을 했었어요. 그 두 가지 논문 같이 제가 자진 철회를 동시에 했던 겁니다. 예, 일단은 좀 보시죠. 예, 보시는 분들이 내용도 좀 아셔야 되니까요. 99년 미국에서 취득한 박사 논문과 2002년 한국정치학회부에 실린 논문이에요. 2012년 한국정치학회부가 2002년 논문을 연구부정으로 판정하고 3년간 투고금지 처분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논문을 낸 건 2002년이고 투고금지 처분이 내려진 건 2012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죠? 2011년에 자진철회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12년인데요. 자, 그러니까 자진 철회를 하는데 그러니까요. 심사 기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자, 자진 철회 그 이후에 하셨는데 자진 철회가 2011년도에 했다고요? 네. 장관은 방송 보도에 대한 반박 자료에서요, 논문을 자진 철회한 것은 연구 윤리를 준수하고자 한 조치다 이렇게 해명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화면 보시죠. 2002년 한국정치학회부 원고 작성 및 제출 요강에 보면 독창성을 갖는 것으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제출 요강에서 그 많은 논문을 제출했던 것이지요? 아닙니다. 이
보통 그 당시 박사학위 논문은 들어와서 박사학위 논문과 내용이 중복되지만 보편적으로 많이 저널에 게재를 했었습니다. 아니요, 2002년 요강에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알고 제출하실 있습니다. 때요. 예, 요강에 나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박사학위 논문을 그렇게 저널로 내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강에서 금지하고 있는 예, 거를 맞습니다. 지금 장관님 말씀은 단지 관행이기 때문에 제출했다는 뜻입니까? 지금의 연구윤리 기준에 맞춰보면 어긋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아니 당시에도 요강에서 금지하는 걸 제출을 하셔놓고 근데 대부분의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들은 박사학위 논문을 저널에 내곤 했었습니다. 장관님 서울대 정교수로 승진한 게 언제예요? 2011년 심사입니다. 예. 아까 논문에 대한 자진 철회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서울대 정교수 승진을 앞두고 혹시 문제가 될까 봐 혹은 서울대에서 문제가 제기되니까 논문을 자진 처리한 거 아닙니까? 서울대 내에서 전혀 문제 제기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게 문제된 적이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혹시 문제가 될까 봐 미리 자진 처리하신 거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뜬금없잖아요. 2002년도에 모집 요강에 반해서 제출을 하셔놓고 2012년도에 10년이나 지나서 갑자기 또 자진 처리를 하셨어요? 전체적인 연구물을 점검하다가 보니까 아, 이 부분이 문제가 나중에 될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자진 처리를 했습니다. 이 논문들만이 아니에요.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까지 민주당 TF와 언론에서 제기한 다른 재탕 삼탕 논문들의 표절률도 84%, 51%, 35%로 나왔습니다. 이게 다 장관님의 연구실적으로 카운트돼서 지금까지 교수 임용 승진 심사에서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앞에 논문들은 제가 다 소명을 했었습니다. 그 사회과학 연구에 나온 논문의 경우에는 폐간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저널에 게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논문들에 대해서도 온실가스 논문의 경우에는 제가 이미 나왔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다른 저널에 제가 교신으로 게재가 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가지 논문의 경우에는 연구소에서 발표했던 보고서였기 때문에 그 보고서를 보통은 저널에 제출하기도 했던 관행이 있었습니다. 장관님 답변이 전혀 말이 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다음에 교육위원회 그 청문회 과정에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전혀 말이 안 되시는 주장을 하세요, 지금. 예, 학자들 간에도 표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논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언론에서 보는 시각하고 학자들이 보는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학술대에 나가서 발표를 했던 것은 보통은 워킹 페이퍼나 매뉴스크립트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저널에 실렸을 때 아티클이라는 논문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워킹 페이퍼와 매뉴스크립트와 아티클이 중복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앞에 거 워킹 페이퍼와 맨스크립트를 실적으로 보통 서울대학교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대부분의 대학교에서도 실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티클과 이런 앞에 이전에 진행되던 연구물이 중복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사회과학 연구 같은 경우는 유사 동일 논문이지만 제가 폐간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서 제가 다른 저널에 냈던 것입니다.